아, 참 계절이 좋아요. 내일부터는 좀 쌀쌀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계절에 시한편 읽으면 참 어울려요, 그죠? 예. 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시 하면. 예, 시. 아무 느낌이나 말씀하세요. 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유, 여백. 여유. 마음이 여백. 따뜻한 마음. 또. 마음이 가라앉는다. 여행 가고 싶다. 또요. 촉촉해져요. 옛 생각을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분석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시의 기교가 어떻고, 이 낱말이, 지칭하는, 이 낱말이 상징하는 게 뭐고, 그렇잖아요.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영훈의 님의 침묵 그러면, 시험에 뭐로 나와요? 님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요. 조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어요? 글씨가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사실은 시는, 학교에서 죽였어요. 시를 죽인 게. 그러니까 시는 우선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걸으면서 보폭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읽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짜고짜 뭐 분석하고 찍고 뭐,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의 나라예요. 시한편 지을지 모르면 과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권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은 어때요? 시인 그러면 여러분들, 자, 시인, 아무개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좀 걱정이 좀 앞서요. 그죠? 쟤뭐 먹고 사니? 예? 이슬 먹고 사나? 아, 이슬은 먹어요. 참 이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죽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이제 재밌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날마다 신문에 시를 실어주는 나라는 아마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의 그 스크린 도어에도 시가 쫙 있죠. 영국에서 온 친구가 깜짝 놀래요. 저게 뭐냐고요? 시야 그랬더니 기절해요. 니들은 저렇게 일상에 시를 사는구나 그러는데 사실 좀 뜨끔하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배운 시가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시를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죠? 신문을 읽으시면서 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읽으셨어요? 솔직히 아니시죠? 간단해요. 시집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시집 사보신 분. 근데 사실은 시집이 싸요. 얇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참 좋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혹은 뭐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할때 시집 하나 딱 꺼내서 그시한 편을 천천히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의 언어가 아름답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요, 모국어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 모여져 있는 그것도 아주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뭐, 여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삶의 여행이에요. 근데 감성은 풍부해요, 의외로요. 특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보통 이제 50대에서 60대가 주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화전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요. 대학에서 무슨 문집 같은 거, 학교 무슨 교지 같은 게 나오면 꼭안 빠지는 게 뭐냐면 포토 에세이라는 거예요. 사진에 시한편 끼워 넣는 거. 그러니까 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창동의 시라고 하는 소설을 그 작가가 직접 영화를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그 배우가 누구였죠? 예, 윤정희가 나왔던. 그 윤정, 거기서 미자인데, 윤정희 본명이 미자예요. 손미자. 미자라는 그 초로의 아주머니의 삶이 어때요? 이전과 이후로 바뀌잖아요, 완전히요. 시 이전과 시 이후로. 문자들 많이 보내시지요. 어디 가서 뭐 이쁜 경치 있으면 탁 찍어서 가까운 사람들 보내시지요. 그죠? 전 국민이 가수고요. 전 국민이 사진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뭐 이모티콘 보내고 이러면서 지들끼리 쏙닥쏙닥하고 어른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요. 남자들은 이래요.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갔고요. 퍼와갖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합시고 보내요. 약간 뭐저 야한 얘기도 있고. 예? 그죠?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그거와 조금 양상만 다를 뿐이지 크게 뭐 다를 바 없을걸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으로부터. 별로 없으시죠? 동영상으로요. 예. 그럼, 자, 이번 내가 보낸 적이 있다, 시를.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서 이걸 옮겨서 보내는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시한 편을 찾아서 찍어서 뭐 해서 보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찍든지 아니면 내가 글로 옮겨서 보내주든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기본적인 뭐그 집안일 정리하고 사실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막 개판이 들어요. 그릇은 엎어져 있죠. 화분 하나 깨져 있죠. 뭐 장난감은 막 굴러다니죠. 뭐. 그리고 딱 갔더니 아내가 침대에서 딱 누워서 책 보고 있더래요. 그 남편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퇴근하기 직전에 내가 하던 짓을 오늘은 안 했어. 사실 많잖아요, 그죠? 할 일이. 어쨌든 딱 끝나고 시를 한편 만약에 받았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겠죠? 내가 분석해야 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대단히 팍팍하잖아요. 건조하고, 거칠고, 힘들고. 욕망은 있어요. 나도 남들보다 좀더 넉넉하게 살고 싶고, 좀더큰 집, 큰 자동차,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 그거를 위해서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살아요. 그런데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제비꽃 있잖아요. 제비꽃 평소에 별로 보지도 않으시죠? 많잖아요. 땅바닥에. 제비꽃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는 제비꽃에게, 지구가 제비꽃의 화분이래요. 제비꽃은 이렇게 엉덩이에 뿌리 하나 썩 내리고요. 이건 내 화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구에 살면서 요만큼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아주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고 살아요. 다 내놓고,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우리는 사소해서 바라보지도 않, 눈길도 주지 않는 제비꽃이 내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다르겠지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나태주라는 분은
실제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공주 출신인데.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그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너도 그렇다예요. 어렵지 않죠? 상상을 해보세요.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들로 나갔을지도 몰라요. 손 붙잡고요. 애들 뭐 한 7명. 분교로 생각하면 더 잘 상상이 될 거예요. 전교생 한 15명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풀꽃이나 들꽃은 어디냐면 전부 다 바닥에 있어서 내가 굽혀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꽃에만 꽂혀 있냐면 화려한 꽃, 장미나 뭐 튤립이나 이런 거에 꽂혀 있어요.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이름 없는 꽃이래요. 지가 모르지 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꽂혀 있는 사람은 뭐만 봐요? 장미 같은 사람. 튤립 같은 세상만 꿈꾸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선생님이 가까이 봐야, 자세히 봐야 꽃이 이쁜 걸 알 수 있다. 그냥 쓱 지나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봐야 정말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다 선생님이 갑자기 애들을 탁 돌아보고 한 템포 쉬고 너도 그래 라고 했다면 그 아이가 받는 감동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시의 힘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그 파블로 네루다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시의 그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이 식구에서 가장 필 받아서 뿅 하고 가는 거는 50대 중년 남자래요. 누구든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잘생 이런 속물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고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 다 간직하고 살았어요. 근데 삶은 어떠냐면 아주 강퍅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 같고 다 잊어버렸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걔를 외면하거나 그건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살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 삶이 어디 갔지? 우리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너 내려 이랬단 말이에요. 내 삶이 어디 갔지? 나 뭐 했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세대는 자랄 때는 부모님한테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는 새끼한테 꼼짝 못하고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팽개쳐진 존재예요. 자존감도 없어요. 근데 진짜 자존감은 뭐냐면 나였던 그 아이예요. 그게 시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혹시 여기 시 쓰시는 분 계세요? 시인 계세요? 없으시죠? 시 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시적인 재능은 없지만 시를 읽고 그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토지 읽으려면 얼마큼 걸려요, 시간이요? 토지나 혼뿔, 요새 나오는 뭐 조정훈의 정글만리 같은 걸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는요, 한 편 읽는데 기껏 해봐야 2, 3분이면 좋게요.
내 안에 시심이 남아 있으면 나였던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나였던 그 아이에 걸맞는 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삶이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성찰을 해봐야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시의 힘이에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굳이 시집 안 보셔, 이렇게 안 사보셔도, 신문에, 죄송합니다. 신문에 잘 찾아보시면 한 귀퉁이에 꼭 시가 있어요. 길지 않거든요. 그거 사진으로 탁 찍어갖고 가까운 분들께 한번 보내보세요. 힘들어서 유머 옮긴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을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흔히 팔리는 시. 뭐 팔리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시가 백만 부를 넘어갔던 독특한 나라예요. 기억나시죠? 뭐 접시꽃 당신이라든지, 뭐 홀로석이라든지 이런 시집들은 초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독자들이 그런 쪽 시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감각적 언어에, 마치 광고 그 카피처럼,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막 짜릿한 그런 시를 자꾸 써요. 그래서 시를 보면 대부분이 어떠냐면요. 그걸 좀 폄하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시는 대부분 80%가 풍경시라고 그래요. 풍경에 관한. 저는 이게 사진 찍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어디 가든 사진 들고 다니잖아요. 엊그저께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가도 전부 다뭐 하나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어도 뭐 전화기 꺼내서 찍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큰거 하나 걸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에도. 다른 짐도 많을 텐데. 그럼 뭐 찍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로 뭘 찍어요? 풍경을 찍어요. 풍경을. 진짜 사진을 재밌게 찍으시려면요. 어떤 거냐면요. 프레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풍경을 딱 보면 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의외로 산만합니다. 근데 저 풍경을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방 안에서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에 있는 풍경만 올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건다 도려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 효과라는 건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멋있는 광경, 예? 아주 스펙터클한 광경, 내가 감동받은 멋진 색채며 형태를 담고 싶어 합니다. 사진은 오히려 정말 재밌게 찍으시려면요.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 우리 시를 생각해 보세요. 시는 우리는 그냥 일상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시인 탁 잡아서 그걸 갖고 풀어내 주는데 거기에 이야기가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도 어떻게 찍으시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걸, 요 부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부분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특히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 일상에서.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출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죠? 자, 이렇게 고층 아파트면 20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복판에 가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고 사이사이에 아파트가 쭉쭉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프레임에 딱 집어넣으면 달라져요. 자, 나무 등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나무나 숲을 보는데 어떤 한 부분의 나무의 껍질, 목질, 혹은 옹이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프레임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신발끈, 신발끈을 보면 이렇게 우리 헤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오래 신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까지든지 이렇게 틀어져요. 그런 부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뭐가 느껴지겠어요? 아, 내 삶에서도 어디선가 그런 매듭이 풀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진을 배울 때 저는 참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달가량, 한 달 정도는 한 3주 정도를 실내에서 계란만 찍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나서 이게 뭔 지랄이야. 근데 그 양반은 일본에서 사진을 배웠는데 한 학기를 계란만 찍었대요, 실내에서.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어떤 날은 그 계란의 그 표면이 매끈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사진을 찍으면 매끈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달 표면처럼 오톨도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찍으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빛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출사 갈 때는 더 황당했어요. 보통의 출사, 그러니까 야외 촬영을 가면 카메라 잔뜩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한 팀이 어떤 식이었냐면 카메라를 통일해요. 한 종으로. 뭐 니콘이면 니콘, 뭐 캐논이면 캐논하고 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호환이 안 되니까 나는 광광 렌즈, 너는 어안 렌즈 이렇게 나눠 가져요. 카메라를, 렌즈를. 그러면 기본 바디가 같아야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사 가는 날은 참 설레거든요. 그 다음에 야간 촬영을 가거나 이럴 때. 근데 이 양반은 카메라를 못 가지고 가게 해요. 출사를, 명색이 출사인데 카메라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으면 뭐 시흥, 예를 들어서 갯골을 갔다고 쳐요. 가다 보면 뭐 찍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소금 창고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내가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렌즈를 탁 담고 싶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없어요. 미쳐요. 이 양반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대상의 허락을 구하려는 거예요. 피사체. 너 찍어도 되겠니? 말을 걸려는 거예요. 말을. 이게 지금 제일 기억나요. 먼저 말을 걸어라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찍고 싶으면 다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고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 이 피사체의 가장 적절한 조도나 시간이나 이런 게 언제 있을까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와요. 그럼 효과도 훨씬 날 거고요. 내가 그 정도 공을 들이면 그냥 가서 한 컷 탁 하고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쟁일 이것만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집중력 그러면 뭐 무슨 저 학원 강사 데려다가 뭐 집중력 훈련하고 무슨 뭐 연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집중력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프레임을 딱 드러내는 건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너무 감상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풍경에 대한 서술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의 진짜 큰 힘은요, 삶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리고 세계에 대한 성찰이에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후자입니다. 세상을 보는, 세상을 읽어내는, 논리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훈련을 하시고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시 전문을 쓰지는 못하는데 어떤 장면을 사진을 탁 찍어내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구절, 시 한 구절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써서 모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서로 이렇게 이어져서 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글짓기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을 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세상과 대면시키고 그것을 내가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바라보는 그 내가 바로 나였던 그 아이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의 삶이고요. 똑같은 조건의 삶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더 농밀하게. 그죠? 좀 더 촉촉하게. 그래서 가을은 참 시를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게 가을은 결실이 있잖아요. 차분해지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시를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한 편씩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는 자꾸 낭송을 하시고요. 소설은 근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엿보기 심리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들춰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엿보기 심리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못 바라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봐서 그것과 내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는 잘 안 보여요. 봐도 이게 프레임이 안 잡히니까 안 보이는데 알잖아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해서 비교해놓고 보니까 내 삶이 보이고요. 소설은 이런 거예요. 영화나 소설 보세요. 거기 주인공은 주인공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멋있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 보이니까 멋진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런데 원 오브 댐으로 사는 거하고 원 오브 원으로 사는 건 다른 거지요. 그죠? 원 오브 댐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원 오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설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면 지식이나 정보의 틀에서 봐요. 그거를 읽어야 이야기도 되고 요즘은 이제 그거 읽어본다고 해서 이야기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런 용도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오로라 공주를 보죠.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주인공한테는 모든 초점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그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소설을 통해서 얻는 건 뭐냐면 내 삶을 그런 포커스로 이렇게 집중시켜 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그냥 늘 있었던 일상의 시간인데 거기다 딱 맞춰서 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베스트 초이스인가? 이 어떤 행동이 정말 나에 맞는, 나였던 그 아이에 맞는 행동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이 이야기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보통 요새 스토리텔링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역사를 말씀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역사의 제일 중심은 뭐라고요? 나예요, 나. 역사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1대1로 대응시켰을 때 그게 보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시간의 역사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거나 메모, 간단한 메모 쓰는 것도 사실 그건 뭐냐면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내 삶의 역사의 기록물이고요. 자, 우리 역사책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기나 메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건 100이면 100다 나예요. 그렇게 적어놓은 건 따지면 요즘 말만은 사초원이에요, 그죠? 사적인 자료예요. 역사적인 자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과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져요, 삶이.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스토리텔링에서 뭔가 쥐어짜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설 한 편을 읽어보시면 항상 그게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일 건가? 이런 걸좀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소설은 세상을 읽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장발장 나오는. 그 소설에서 혹은 뮤지컬로 요즘 많이 보는데 주로 뭘 느끼세요? 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생길 수 있고 또뭐 회방꾼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 순수한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 의지에 따라서 그걸 끝까지 관철하면 해피엔딩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사실은 그거는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하고 안 떨어지죠. 실제로 서양에서요, 유럽에서 유럽의 정치적 변화, 특히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 민주주의 그러면 정치학 시간에 혹은 외교학 시간에 주로 어떻게 배우느냐면 뭐 로크의 무슨 뭐 예? 시민정부론 혹은 뭐그 이전에 홉스 나오고 혹은 그 앞에 마키아벨리 나오고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걸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과연 몇 명이나 봤을까요? 만명 봤을까요? 천만에요. 자, 3만 명이 봤다고 쳐봐요. 3만 명이 본 중에 그게 머리를 팍 하고 쳐서 내 삶이 바뀌고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재화로 바뀐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뭐가 바꿔놓은 줄 아세요? 소설이 바꿔놨어요. 유럽의 근대는. 예를 들어 중세에 교회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종교라고 하는 건 항상 도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 보면 뭐영 아닌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억압하고 차라리 대놓고 뻔뻔하면 괜찮은데 아주 위선적인 게토 나오잖아요. 애들 말 맞다나 아주 역겹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쓴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서 아 맞아 저거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말하기식 얘는 겁이 나서 감히 말을 못했는데 말할 수 있었던 책은 뭘까요?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보카치오예요.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말로 썼어요. 데카메론이라는 건 10가지 10개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뭐 농부 이야기도 나오고 뭐 타락한 수도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잘 보세요. 거기는 농부는 예전 같으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사건을 막 이끌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나하고 농부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라고 하는 게 중세와 완전히 결별하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보면 돈키호테의 아주 희한한 작태를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건 그 시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다고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뭐지라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통해서 그림이 딱 그려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삶, 평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충 알아요. 그죠? 중산층은 이미 다 무너졌죠. 문화적으로는 피폐하죠. 삶의 미래는 없죠. 노후는 안정적이지 않죠. 요즘 애들 결혼도 안 하지요. 얹혀 살라고 그러지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냥 정보로 보는 겁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혹은 학술 회의에 가서 그렇대라고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팍 하고 와닿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노령화 가족이라고 하는 천명관의 소설이 있어요. 그 천명관의 노령화 사회를 딱 읽으면 느낌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소설이 몇 명이 읽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은 사실은 팔리는 소설을 잘 만드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신빈민구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영국 사회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런 거예요. 빈민을 개인이 해결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 빈민 아이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법률인데 이게 누구에 유리한 거냐면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얘들을 노동력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빈원에 들어가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풍자하고 고발한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예요.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어떤 역정을 보이는지를 공감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이런 거죠. 신문을 누가 보느냐면 신문은 지식인 계층이 보는 거예요.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게 다방이죠. 커피하우스라는 게 주로 뭐 하던 데냐면 주식 동향서로 정보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런 지식 주고받고 하던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잡담 나누는 공간이었거든요. 영국 사람들 클럽 보세요. 클럽에 전부 다 뭐하고 앉아 있어요. 사진, 저, 우리 영화 보면. 신문 보고 있어요. 기껏 모여서. 그죠? 근데 이 소설을 누가 읽어요? 이거 연재했던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인마님이 이 신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은 날짜가 지나면 이렇게 밀어두거나 버리지요. 이걸 누가 가서 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집사가 보고 하인이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이거 우리 세상이네, 이거. 우리 삶 이야기네.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소설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 어딨어? 라고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힘보다 레미제라블이나 올리버 트위스 같은 소설이 실제로 훨씬 더 힘이 강했어요. 근데 우리 소설 안 읽잖아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바로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소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수필입니다. 수필 그럼 되게 만만하게 느껴져요. 그죠? 예. 수필하면 뭐 분석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시험도 별로 잘 안 나와요. 수필 가지고는 뭐 물어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필 가지고 주로 뭘 많이 물어보느냐면 낱말의 뜻, 예? 옛 뭐 고어 같은 거 비슷한 무슨 뭐 신화 프로그램 이게 뭔 뜻이냐 이런 거 할 때나 주로 쓰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필이라는 말이 붓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쓴 글을 수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을 수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홍매가, 중국의 그 송대의 홍매라는 사람이 용제 수필이라고 하는 책을, 자기 책 제목을 정하면서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가의 경지가 됐을 때예요. 생각한 게 붓을 따라가는 거예요. 붓의 생각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수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수필,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경수필, 미셀런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수필 그러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논문입니다. 에세이라고 하는 건 논문이에요, 논문. 거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에세이스트가 누구냐면 몽테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대 사상 서적들은 에세이 형태입니다. 근데 미셀런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뭐 자잘한 것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산문적으로 쓴 게 수필입니다. 그게 미셀런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는 응축했다면 수필은, 특히 경수필은 그거를 산문으로 이렇게 쭉 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죠. 분석할 것도 없어요. 시나 소설은 항상 천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랭보 같은 시인은 17살 때 프랑스 시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이거 완전 천재예요. 네? 말라르메가 그냥 뻑 가요, 선배가. 나중에는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자기의 연인으로 만들려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뭐 보들레르니 뭐 이런 천재예요, 천재. 시는 10살짜리도 쓸 수 있어요. 감이 촉이 오면. 소설도 그래요. 그런데 뛰어난 에세이스, 수필가는 대부분 나이가 50, 40 넘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 제일 많이 본 수필은 리뉴탕, 이머당이라는 그 대만 사람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필가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버나드 쇼라든지 오스카 와일드도 수필을 꽤 많이 썼거든요. 뭐 이양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전부 50줄에 썼어요. 말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년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말년입니다. 세상의 경험을 다양하게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일상에 녹여낸 글이 수필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속된 말로 총기 갖고 사는 이제 시간은 아니지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거기를 정리를 해보는 글을 담백하게 써보시면 소설은 이야기를 지어내야 되거든요.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틀이 있는데 수필은 그거 없어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세뮤얼 존슨은 뭐라 그랬냐면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라고 그랬어요. 글 짓는 이런 교실들이 있잖아요, 요즘요. 뭐 평생 학습이라든지 뭐 무슨 문화센터 특강 같은 경우에 글 짓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뭐 소설도 될 수도 있고 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글은 사실은 수필입니다. 적절한 글. 근데 사실 수필 쓰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마음을 써보세요. 처음엔 되게 어설픈데 자꾸 쓰시면 이렇게 술 담아 놓으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가 절로 이렇게 우러나죠. 그죠?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막걸리를 이렇게 오래 담아놓으면 용수 기억나세요? 용수요? 그냥 품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용수를 이렇게 푹 박아가지고 용수에 있는 것만 딱 떠먹으면 맑지요. 그게 청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길어낼 수 있는 게 시고 그렇게 길어내서 향을 갖다 집어넣으면 수필이 되는 건데요. 수필을 쓰실 때 기억하실 것은 좋은 수필이 갖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
문정 이 세 가지를 갖추도록 써보세요. 그냥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대로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필은 뭐 이게 특별한 정보 체계를 다루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필은 읽고 나면 심심하고 시간 아까워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여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뭐 칸트가 뭔 말을 했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해왔고 겪어온 삶을 뭐로 풀어내느냐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감 있죠, 감. 예? 감나무를 보면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집 안에다가 큰 나무를 안 심는 거거든요, 원래요. 집 안에, 집 울타리 안에 못 심는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등나무입니다. 등나무는 집 안에 못 심어요. 난 굳이 저게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담 바깥에다 심고 얘를 담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여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울타리 안에다 심죠? 가든 가면 다 그렇게 되죠. 갈등할 때, 갈은 칡이고, 등은 등나무거든요. 화초에 보면 사 있죠. 흑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이가 아니에요. 그게 등나무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화초 이렇게 있으면 사는, 뭐, 이렇게 보잖아요. 반대예요.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등나무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등나무예요, 그게. 쌀이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심죠. 등나무가 언제 펴요? 음력 4월에 펴요. 예. 그래서 갈등 때문에 안 심는 거고요. 뭐, 대추나무는 뭐, 가지가 많아서 뭐, 흔들린데. 사실은 집 안에다 큰 나무를 안 심는 이유는 집안을 들어서 그래요. 나무는 뿌리를 이렇게 뻗잖아요. 커질 때마다 뿌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땅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집이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한다고요. 그래서 심어도 마당 저 한켠에 심는 거예요. 집 옆에 심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감나무예요. 감나무 이렇게 들어가서 넓게는 안 퍼져요. 예전에 척추장애인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후천적인 척추장애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감나무가 단단한데 잘 부러져요. 그래서 애들이 감나무로 올라갔다가 톡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병원 못 가면 척추장애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감에 다섯 가지 덕목이 있대요. 하나는 문덕입니다. 문. 감나무가 어떻게 생기면 넓적하죠? 그죠? 옛날에 종이 비쌀 때니까 감나무를 모아다가 거기다가 글씨 연습을 해요. 그래서 문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어요. 활 전체가 아니라 감나무가 이렇게 아주 탄력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활에 이렇게 생긴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감나무를 같이 끼워서 써요. 물풀이하고. 그러니까 활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무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감은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딱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절덕이 있어요. 감이 홍시가 되면 치아가 없거나 부실한 노인 어른들이 드시기가 편쳐. 그래서 효덕이 있어요. 대부분의 과일을, 사과를 보세요. 겉은 빨간데, 껍질을 까면 어때요? 다른 색깔이잖아요. 노랗든지 하얗든지 색깔이 다르지요?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합니다. 근데 감은 어때요? 껍질 색깔과 속살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충의 덕이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것들, 경험해온 것들을 이런 대상을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나무라고 하는 게 내 어렸을 때 고향집 뒤란에 있었던 감나무라는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감나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 삶과 내가 이렇게 축적해온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지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나는 정말 감나무만큼 살고 있을까? 라는 성찰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지혜예요. 그래서 좋은 수필을 쓰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지식, 혹은 내가 배워온 지식을 어떻게 이게 삶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좋은 수필이 돼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글은 자꾸 써보셔야 늘어요. 이런 거는요. 자, 우리가 이러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뭔 글을 써? 뭐 새로운 게 뭐 있다고? 아까 이창동의 시 말씀드렸잖아요. 소설, 영화. 거기 주인공 미자 몇 살인지 기억나세요? 63인가 5인가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서 한 거냐면, 그냥 문화센터에 가서 시 배우는 클래스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거겠어요? 예전에 나 여고 시절에 그 문예반에 대한 동경, 시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맛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써보니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내 언어로 표현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삶이 달라져요. 자꾸 하면 늘어요. 아, 지금 와야 와서? 아니죠.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고 좋은 때라고 그러잖아요. 상투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은 뭐냐면 스타일입니다. 어떤 글을 쓰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 수필가가 될 것도 아닌데 이러실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이건 누구 글 하고 보여야 돼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을 잘 갖춘 글이 좋은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가 생겨요? 균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은 어떠냐면 이쪽이 튼실하면 여기가 좀 부실해요. 여기가 차면 여긴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떤 게 되느냐면 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치고 남고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돼요. 글이 누군가 써놓은 거를 그냥 아 읽고 느끼고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전에 받은 국어 교육이 전부 다 분석하고 뜯어발기고 시험에 내는 방식으로만 다뤄왔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부터 싹 도려내요. 그죠?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국어 시간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 외워오라는 국어 선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는 지금도 톡 주어지면 줄줄줄 나와요. 그게 무지무지 큰 자산입니다. 국어 시간에 시를 아주 멋있는 소리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나와서 읽어보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때는요? 있었죠. 지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가장 정서가 풍부한 세대예요. 요즘 애들 왜 거칠어지겠어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수필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누비천애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누비천애라고 하는
수필 집인데요. 제법 두껍습니다. 수필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데나 읽어도 되죠.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먼저 읽으셔도 돼요. 아마 이그 누비천애라는 작품을 읽어보시다가 콧날이 시커해지실 거예요. 조금 정서가 풍부하시면 눈가에 이슬이 맺히실 겁니다. 목성균이라고 하는 분은 산림청 공무원이었어요. 은퇴를 했어요.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분이 저기 중, 뭐 제천 어디 쪽 분인데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글을 쓰고 싶어서 서라벌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도 없고 집안에다가 무슨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니까 포기하고 주사가 됐어요.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게 산림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정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년하고 나서 나였던 그 아이가 자꾸 스멀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주대학인가 서원대학인가 하는 데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글 쓰는 교실에 가서 그냥 작법을 배웠어요. 그럼 선생님이 과제 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왜 연배가 있어 수필 쓰나?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소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런 것만 적당하게 균형을 갖추면 사실 좋은 글이 돼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글이. 그래서 그 글짓기 반 선생님이 월간 에세이 같은 데낸 거예요. 반응이 좋았어요. 숨은 진주처럼. 수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은은한 향기 같아요. 국화향처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썼을까 싶을 만큼 샘처럼 수필을 쓰셨어요. 그런데 몇년안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비천애라고 하는 이 수필집은 사실은 유고집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분한테 참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못 나누고 보내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자료집에 보면 사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희곡에 관련된 이야기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희곡은 우리 한번 예전에 그 처음, 첫 강의 때, 심화 과정 말고 처음에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아마 될것 같고요. 단언컨대, 가장 좋은 정말 그 총체적인 인문학 교재는 희곡입니다. 희곡 안 봐요. 희곡을 처음에 읽을 때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아무 설명도 없어요. 지문 대사만 있어요. 날 보고 어쩌라고. 소설은 작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심리도요. 그죠? 드라마는 연출자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희곡은 이게 왜 힘드냐면요. 셰익스피어가 왜 위대하냐면, 희곡은 막이 있잖아요. 무대가 딱딱딱 막이 정해져 있어요. 몇 막, 몇 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져 종결이 돼야 돼요. 게다가 소설 같으면 뭐 옛날에 뭔 일이 있어서 설명을 주절주절 할수 있는데 희곡은 이 무대에서 배우가 뱉어내는 말이 다예요. 그 말을 통해서 사건의 앞뒤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복선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의상을 입느냐 어떤 발성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희곡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이게 정말 왜 능동적인, 창의적인 학습이 될수 있냐? 희곡은 내가 읽다 보면 연출자가 돼, 저절로. 단적인 예를 볼게요.
시공을 딱 열면 배경이 나오거든요. 등장인물과 배경이 나와요. 그 등장인물이, 자, 배경이 만약에 무슨, 어디라고 볼까요? 예? 여기 예전 저 시흥 무슨, 논이다. 라고 쳐봐요. 시흥이 한 시골.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의 모습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내가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뭐 했죠? 요즘 흔히 말하는 로케이션 헌팅 한 거예요. 그죠? 장소 섭외했잖아요. 자,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등장인물이 60대, 아, 이렇게 생각, 전원일기라고 생각, 전원일기를 지금 희곡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60대의 농부. 누구를 쓸까? 우리 머릿속에 두 개 들어있어요. 양촌리 이장한, 누구예요? 최불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다시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사람은 너무 고정적인 패턴이거든요. 고루해요. 그래서 좀 젊은, 이번에 내가 김용건을 한번 이장으로 만들어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배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지금 뭐 했어요? 캐스팅 디렉션을 했죠. 그죠? 캐스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 그냥 유명세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역할과 의미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배우. 와 이 역할이 딱 하고 매칭이 되어야만, 혹은 이럴 수도 있죠. 도저히 이 역할하고 이 배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언밸런스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충분히 멋있게 소화를 해내요. 그러면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반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연출가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무대도 설정해야 되죠. 머릿속에요. 무대 감독하는 거예요. 음향도 깔아야 되지요. 조명도 던져야 되지요. 동선 다 잡아야 돼요. 이번에 내가 이럴 땐 배우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문장을 끝을 올릴까 내릴까,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져가는 어조 억양을 하이톤으로 갈까 로톤으로 갈까, 배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무슨 의상을 입을까, 어떤 동선으로 갈까. 그러면 때로는 그게 연출가하고 부딪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부딪히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세니까 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해석과 설명이 옳은지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서 요즘 지금 내 머릿속에서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나 연출자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읽을 땐 배우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죠?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배우의 입장에서 이걸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저절로 생기냐면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죠.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희곡집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낯설어서 그렇지 대단히 매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저는 기업에서 무슨 뭐 연수 가면 희곡을 시켜요. 팀워크로 최고예요. 문학은, 보통 우리가 문학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상적이고, 그죠? 센치하고, 기절마다 오락가락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주죠. 현실 감각은 더럽게 없고. 아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필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봤죠? 시를 통해서 삶의 어떤 정수, 핵심을 봤죠? 소설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어떤 관계를 봤죠? 실용은 이런 게 실용이에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천 원이 더 들어오는 게 실용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다양한 삶을 내가 뚫고 나아가서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게 진짜 실용이에요. 문학은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문학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혹은 뭐 우파니샤드를 보세요. 베다.
혹은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를 보면 이거 다 문학이에요, 사실은. 신화들 전부 문학입니다. 상징이에요. 자, 하나만 더 끝낼게요. 저 5분만 더 써도 되죠? 나는 뭐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나는 코스모스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나는 뭐 같다. 자, 30초 드릴게요. 하셨어요? 자, 늦게 오신 벌로 나는 뭐와 같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예. 있는데, 오렌지빛이다 나는 그렇게 뭐와 같다여야 돼요. 호박 같다. 표현을 했는데 이제 호박 네 예, 아버님은요? 나는 뭐와 같다. 저도 호박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뺏기셨어요. 자, 뺏겼어요. 우리 언니. 나는 뭐와 같다. 없으면 뭐귤 같다 할 수도 있잖아요. 나무 같다. 나는 뭐 같다. 잔내가 잘, 아니 수박이 잘 익고 건들면은 팍잘 익을 터지는, 것 예. 아주 잘 익은 수박 같다. 수박 같아요. 예. 여기는 뭐 거의 과일 가게 같아요. 뭐 호박, 수박 다 나와요. 각자가 그렇게 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 호박 같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듯이 좀 천대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진실을 보면 호박처럼 사람한테 이용한 게 그렇죠. 보이고 예, 저도 그런 잘하면 흥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아버님은 왜 호박 같다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삶에 그 호박 전 둥그스로 보니까 예. 변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을 겁니다.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죠? 자. 왜 아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직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예. 마음이 조금 예. 컸고, 더 나중에 더 많이 자라서는, 그것도 난 멋진 사람 될 거야. 지금 얘기해요. 예.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생이.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고민 안 하셨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뭐다라고 하세요. 나는 뭐다. 나는 호박이다든지 뭐. 나는 뭐이다. 이거는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어렵죠?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뭐다. 우리 저 과장님, 계장님이 아웃시킬 거예요. 쉽게 안 나와요. 어머니는 나는 뭐다? 저는 질경이다. 예, 어머니는요? 나는 치타다. 치타다. 이제 이번 동물도 나왔어요? 자, 과장님은요, 나는 뭐다? 소장, 예. 저 질문 안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뭐다? 저는 가시다. 가시다,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어려웠어요, 아까 거보다? 첫 번째, 나는 뭐와 같다를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직유법이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비유에서 말하는 직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은유예요. 기법만 배웠어요. 비유의 기법으로만 배웠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왜첫 번째 대답이 쉽냐? 나의 부분적 특성과 대상의 부분적 특성만 탁 하고 이으면 되니까 쉬워요. 맞죠?
내가 호박 같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둥글둥글한 면하고 호박의 둥근 면하고 딱 하고 매치가 된 거예요. 그죠? 은유는 왜 어렵냐? 나 전체와 대상 전체가 딱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나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전체로 보는 거고요. 나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문학이 실용성이 없다고요? 이거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직유운유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나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문학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학은 바로 나를 나로서 만나게 하는 거고요. 그게 네루다가 말했던 나였던 그 아이를 담고 사는 겁니다. 문학 매력적이죠. 그죠? 게다가 문학이 주는 장점이 하나는 뭐냐면 흥미를 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결론 간단하죠? 시 한 편, 날마다 주어진 시라도 읽으세요, 신문에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자꾸 나눠주세요. 뭐 한 달에 소설 한 편, 이렇게 자꾸 읽다 보시면 처음에는 흥미로만 봤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세상을 보는 혹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밀도가. 실천할 만하시죠, 이거는요? 그죠? 뭐 무슨 백과사전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3시간 체질이라서 3시간을 해야 이게 딱 그림이 하나가 각이 지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e